금혼령이 시작됩니다. 이 멘트 하나면 이 나라 전체가 왕비 뉴스가 시작됩니다. 아. 오늘 밤 왕비는 나야 나! 나야 나! 왕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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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! 금혼령이 공포되면 해당 연배의 처녀들은 연애도 결혼도 금지가 되는데요. 해당 연배의 처녀들의 아버지, 할아버지, 증조할아버지, 외할아버지까지 이력을 국가에 제출을 하면 이 신고서들을 당시 처녀단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대비는 이 단자에서 가문과 사주가 좋은 처녀들을 골랐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처녀단자가 받아들여지면 금혼령이 해제가 됐고요. 간택은 총 3간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초간에서 선발된 대여섯 명의 처녀들 중 두세 명으로 좁혀 재간을 했고 최종 3간에는 두 명을 선발하는데 이때 선발된 두 명의 처녀는 6개월간 왕비 수업을 받은 뒤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.